자, 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오늘은 세차 역사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세차의 역사와 스토리에 대해서 좀 흥미진진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차 용품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세차 용품은 이 마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동물성 지방으로 사용한 고체왁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왁스가 시초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자동차의 주재료, 그러니까 겉재료가 철이 아니라 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한 대를 생산을 해도 기술력도 부족했고 만드는 시간 또한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때 나무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해도 부르주아들처럼 부자들만 탈 수 있었지 사실 서민들은 자동차를 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는 부자들끼리에서도 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고 해요. 뭐 그랬겠죠. 사실 뭐 부잣집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멋있는 자동차를 타겠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18세기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진 않았을 거예요. 다 이제 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울퉁불퉁했을 거고 그 자동차들이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삭기 시작을 했을 거고 흙먼지도 날렸을 거고 도로 때문에 부서지는 일들도 많았다고 해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옛날 게임을 해도 그래.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부서진 사람 이 사람들이 막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자기 바퀴 부러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 비유가 이상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 자체가 부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패되는 과정을 그냥 눈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 18세기 후반 분명 집도 나무로 지었고 가구들도 전부 다 나무였고 건축 자재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나 가구에서 사용을 했던 관리재가 자동차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일단 나무 표면이 울퉁불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좀 표면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코팅도 당연히 되면서 광택까지 좀 나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1888년 독일의 맨제르나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매끄럽게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코팅도 되고 광택까지 날 수 있는 아이템 좀 기억나는 게 있죠 요즘에? 이게 컴파운드의 시초가 됩니다. 컴파운드 자체가 연마하고 광택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산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가구 광택제를 판매하는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1901년도면 미국이 이제 경제적 발전을 막 이루기 시작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돈도 좀 적당히 많았다고 해요 이분은. 그래서 자동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자동차를 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 사서 뭐 람보르기니 타고 서킷 하잖아요. 이분도 레이스를 참가를 합니다. 그 레이스가 자동차 발전과 산업을 촉진시켜준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베를린 레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이 레이스에 왜 참가를 했냐면은 자기 자동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구 연마제, 광택제를 수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자동차 레이스도 1200km를 뛰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유럽까지 자동차를 운송도 시켰어야 됐어요. 그럼 차가 엄청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동거리도 충분히 버텨야 되고 가서도 반짝거려야 되고 레이스를 뛰는 내내 반짝거려야 될 텐데 그래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아이템 개발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연구실에서 석회가루하고 물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 표면도 매끄럽게 만들 수 있고 광택까지 낼 수 있는 컴파운드를 만들어냅니다. 1901년도에요. 이 컴파운드를 가지고 레이스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직접 관리를 하고 달리고 나서도 관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차는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게 돼요. 레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관심을 얻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출까지 동시에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가구 관리제 회사를 이제 자동차 관리 회사로 바꿔버립니다. 이분의 성함이 맥과이어예요. 이제 여기서 유추되겠지만은 이분이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맥과이어스가 됩니다. 근데 이 맥과이어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자동차가 많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도 자동차 산업을 좀 와 이거 비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바로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이제 포드사. 우리 1편에서 말씀드렸던 포드 T 모델이 엄청난 인기를 끌으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보급화가 되죠. 자동차의 보급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대량 생산을 하려면 조건들이 필요했어요. 당연히 기술력도 좋아야 됐겠지만 대량 생산을 할 만한 라인들도 필요로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낮았어야 됐어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려다 보니 가격도 적당히 낮아야 되는데 기술력도 좋고 대량 생산 라인까지 만들어놨는데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해서 생각해낸 게
자동차 도장면을 그냥 블랙으로 통일을 하자.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검정 색깔 자동차만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정 색깔 하나로 통일을 하니까 일단은 뭐 생산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재료비도 덜 들겠죠. 뭐 계속 그냥 검정색만 뿌리면 되니까. 이 아이디어 하나로 많은 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랙으로 통일한 도장면은 일단 산업의 발전을 불러옵니다만 요즘에도 문제가 나오죠. 사실 비 한 번만 내려도 더러워진다. 먼지가 앉아있어도 흰 차보다 눈에 뚜렷하게 더 잘 보이거나 이물질 하나만 있어도 검정차를 더 잘 보여요. 대신 새 차 있을 때 만족도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좀 더 번거롭지만 새 차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 차 산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때부터 막 발전이 되고 새 차 산업까지 발전되다 보니까 미국은 이때 당시에 경제가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업가들이나 장사꾼들이 아, 저 시장 돈 되겠다. 새 차 시장 돈 되겠다. 자꾸 사람들이 저기다가 돈을 쓴다. 해서 여러 기업가들이 새 차 산업에 뛰어듭니다. 이 아이템을 먼저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조지 사이먼과 엘먼 리치라는 분이 시몬스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창립된 그 해에 바로 이분들은 그냥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시몬스 클리너하고 시몬스 페이스트 왁스라는 왁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최초의 카나우바 왁스가 만들어져요. 그때 당시에 블랙차들 막 가득했다고 하는데 블랙차에 카나우바 하면은 지금도 좋다고 하는데 그죠? 그때 당시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겠죠. 엄청난 성공을 이뤄냅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 회사를 만든 조지 사이먼이 갑자기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두 창업자 중 한 명인 엘머 리치가 이제 형제끼리 이 회사를 다시 인수를 하고 인수하자마자 회사명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시모나이즈라는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3년 전에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좀 인기를 많이 못 끌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브랜드 중 하나지만 1910년부터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이후 10년에서 20년 뒤에 포드의 대량 생산 라인, 컨베이어 시스템이 이제 여러 산업에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덕에 나무로만 만들어지던 자동차들이 금속으로 변합니다. 금속으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페인트 산업도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차는 검정차로만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색깔 있는 차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살짝살짝 색을 섞어서 자동차들이 생산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때 최초의 페인트 기술력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페인트층이 울퉁불퉁했다고 합니다.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을 다 하고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샌딩 작업을 꼭 해서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되게 번거로웠죠, 이때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도장면을 폴리싱한다, 샌딩한다, 사실 뭐 요즘처럼 싱글, 뭐 듀얼 폴리셔 뭐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았고 페이퍼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페이퍼로 샌딩하는 과정 중에는 납하고 실리콘 분진 가루들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술자들이 분진들을 흡입하고 중독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당연히 이런 문제점들은 언론에도 보도됐겠죠. 그래서 신문에서도 도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1921년 프랜시스라는 분이 신문을 통해서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해냅니다. 더 이상 사람이 납중독으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습식 샌딩용 페이퍼를 개발을 해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아이템들은 건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 가루들이 막 날렸다고 하면은 이 습식용은 물에 담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중독과 이 분진이 날리는 사례들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샌드페이퍼를 당시에 만들려면 이분 혼자서 개발은 해냈지만 대량 생산까지 이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기업을 찾아갑니다. 우리 습식 샌딩용 페이퍼 좀 만들어주세요 해서 찾아간 회사가 3M이에요. 이 개발로 인해서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3M도 도장하는 기술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세차 시장을 흥미롭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도장면 쪽을요. 그래서 그 도장 공장에 직원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도장공에게 뭐가 어렵니? 자동차 도장하는데 뭐 문제점은 무엇이니? 뭐 너네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 뭐가 어려운 게 있어?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했는데 도장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이 도장을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게 색깔 맞추기도 진짜 까다롭고 특히 투톤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돈 많이 내가지고 나 투톤으로 자동차 만들어줘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라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파견 나갔던 직원이 아, 기다려봐. 그럼 내가 이따 만들어줄게. 뭔가 페인트도 안 묻고 도장면 위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2년 뒤에 마스킹 테이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는 디테일링 산업도 발전을 시키고 뭐 지금까지도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요. 도장면의 발전에서도 크게 발전을 시킵니다. 사실상 혁명을 일으켜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새로운 공법들, 기술력들이 도장면에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아크릴 수지 에나멜 코팅 공법이에요. 그러면서 도장 마무리 과정에 좀 더 견고하고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시기 스위스에서는 앵안더라는 분이 효모왁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발라놓고 나서 공기랑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경화가 되는 최초의 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의 사용 목적은 골동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자동차에 발라보니까 이게 단단한 코팅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의 사업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으로요. 하지만 만들기도 오래 걸렸고 당연히 수작업이었고 그만큼 비쌌겠죠. 그래서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만 유통하는 거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시간이 40년 동안 자국 내에서만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안 팔린 거죠. 그래서 그 애난더의 후손인 분, 이분의 이제 성함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분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여튼 40년 내내 자국내에서 못 팔다가 돈을 벌려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고 자동차 문화조차 미국이 훨씬 컸었고요. 경제력도 미국이 어마어마했었겠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큰 기업 하나와 손을 잡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업 이름은 플라스톤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1944년 자동차 산업이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 시카고에서 설립이 됩니다. 바로 벤 허시라는 분이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프리미엄 왁스, 뭐 왜 프리미엄인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갖다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 왁스인 회사 이름과 똑같은 플라스톤이라는 왁스를 개발을 해냅니다. 말이 프리미엄이었지 가격은 저렴한데 고품질이었어요. 왜냐면은 발랐을 때 딱딱한 질감을 남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디테일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왁스 바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별명으로 불린 게 이거 거북이 등껍질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이 2년 뒤에 터틀왁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터틀왁스의 시초더라고요. 별명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 한 4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좀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터틀왁스의 아까 그 앤 안더의 그분 그분이 터틀왁스를 찾아간 거예요. 플라스톤 회사. 이렇게 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터틀왁스는 4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애난더 가문의 그분이 찾아간 건 1970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난더 가문의 이 기술력을 보고 나서 터틀왁스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것도 좋다. 근데 오히려 더 스위스께 비쌌습니다. 터틀왁스는 대량 생산 때문에 좀 저렴하고 고품질이었고, 그러니까 즉 가성비가 좋았고 스위스 아이템은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었겠죠. 그래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을 해요. 스위스 가문의 기술력을 터틀왁스에 접목을 시키고 터틀왁스의 대량 생산 방법을 이 애난더 가문에다가 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상생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당연히 높아졌을 것이고 대량 생산도 가능했을 것이고 그 다음 가격도 낮아졌겠죠.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세 가지가 보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그리고 마찬가지 두 브랜드의 수준과 인지도조차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틀왁스 대표가 야 이제 니도 내 밑에서 좀 배우더니 좀 잘 됐다. 그리고 스위스 쪽도 야 니도 이제 니 브랜드도 좀 내 기술력이 더해지니까 사람들한테 더 칭찬을 받는구나 해서 두 브랜드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독립을 하자 서로 해서 터틀왁스는 이미 뭐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브랜드고 앤완더도 앤완더 가문이라고만 불릴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자이몰이 됩니다. 사실상 터틀왁스와 자이몰이 둘이 서로 상생했다가 이제 나중 돼서 독립을 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브랜드가 자이몰이 아니라 미국의 브랜드 자이몰로 시작을 알리고 미국 내에서 성장을 하는 브랜드가 됩니다. 자이몰 브랜드가 사실 지금도 프리미엄이라고 좀 불리고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고 계시죠. 자이몰 브랜드. 터틀왁스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브랜드가 이때쯤 먼저 나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죄송스럽지만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세차 시장의 기초를 잡아준 브랜드들이요. 이 브랜드들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브랜드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각 나라별 일본도 개발을 하고 한국도 개발을 하고 뭐 카샴푸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클레이바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부터 정말 다양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다음에는 세차 용품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샴푸를 만든 나라가 어디일까요? 맨 처음 의외예요. 일본이에요. 사람이 좀 다쳐가면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아까 그 뭐 좀 사망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빼놓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이래서 카샴푸가 나와요 하기에도 간단하게 딸랑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뭔가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아쉽겠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재밌는 스토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